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지금 회사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다. 원인은 나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얼마 전 동료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갔다.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인 그녀는 모두가 좋아했다. 하지만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는 사고를 당해 죽었다. 전봇대에 박힌 조수석은 끔찍하게 대파되었고,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만이 살아남아 바로 직장에 복귀했지만, 여자친구를 빼앗았다는 원망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 사고 현장에 가 조심스레 합장을 한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함께야. 나는 스토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집에 가는데 매주 금요일 동아리 때문에 늦게 돌아가게 되면 학교를 나와서부터 누가 나를 따라와. 힐 같은 소리가 들리니 아마 상대는 여자인 것 같아. 내가 걷고 있으면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와. 내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춰. 내가 달리면 그 소리도 빨라져.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섭잖아.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护신용으로 커터칼을 몰래 챙겼어. 그리고 동아리가 끝난 후 고요한 밤길을 걷고 있자 또각또각 오늘도 왔어. 나는 커터칼을 휘두르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스토커를 어떻게든 떼어낸 뒤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다녀왔어? 대답이 없네. 첫 번째 이야기. 나 역시 그 사고로 인해 죽었다. 그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스토커의 정체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뒤를 밟은 이유는 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나이니 한창 사춘기고, 어머니는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싶지만 딸이 싫어해 몰래 딸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딸을 맞이했다. 사실 어머니는 매일 나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금요일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주변이 조용한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가 얻은 정보에 시각적 정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스토커의 성별을 힐소리만으로 판단했고 모습은 보지 않았다. 즉, 나는 맹인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금요일 외에 다른 날은 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학교 시간이 늦은 금요일 밤에만 발소리를 선명하게 들은 것이다. 그것을 모른 채 나는 마구 커터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